5월 27일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됐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처리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통보는 두 가지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죠. 하나는 주한미군이 높은 살상력을 가진 탄저균을 들여왔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탄저균의 위험성, 특히 살상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2012년 방위사업청이 인용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0kg의 탄저균은 최대 6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탄저균 등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병원균을 수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국내법으로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데요. 생화학무기금지법에 따르면 이들 물질은 국내 반입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감염예방법에 따르면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과 이동 계획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 같은 처벌 규정은 고의적인지 또는 실수인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신고 없는 탄저균 반입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할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죽어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 했을 뿐 살아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계획은 없었다는 주한미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국내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탄저균 불법 반입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는 지적인데요. 탄저균 반입은 미국도 가입되어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제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탄저균은 바로 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균무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지역은 한국 외에도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총 5개국 70개수에 달합니다. 탄저균 반입 사태에서 우리 국민이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정부의 무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탄저균이 들어온지도 처리된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정부는 반입된 탄저균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폐기됐는지, 아니 폐기를 하긴 한 것인지 기초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규정 때문입니다. 소파협정 제9조는 통관과 관세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가 아닌 명령으로 한국에 출입국하는 미군과 미군의 군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군사화물은 단순히 무기나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에게 보내지는 모든 화물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같은 한미 간 소파 규정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도 비교되는데요. 독일 소파 제54조 사항에 따르면 탄저균과 같은 위험 물질을 들여올 때는 무조건 독일 정부의 사전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저균 반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세 가지 조처를 취했어야 합니다. 우선 탄저균 반입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둘째, 관련자를 처벌하며,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이 세 가지 중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욱더 황당한 것은 정부가 이 세 가지 조처 모두에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조사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죠. 정부는 탄저균이 반입됐다고 알려졌던 당일 3명의 질병관리본부 조사관을 실험이 실시됐다는 오산 미군기지에 파견합니다.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이들 조사관 3명은 현장에 진입하지조차 못했습니다. 그 대신 주한미군으로부터 처리 경과를 브리핑 받았을 뿐이죠. 조사를 하러 갔던 조사관들이 잘 처리됐다라는 주한미군의 설명만 듣고 이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다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문성준 사령관은 탄저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거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조사한 바는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셈이죠. 그 이후 사건 발생 47일 만인 지난 7월 12일이 되어서야 정부와 주한미군은 탄저균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건 같았으면 이미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야 할 시점인데요. 이제야 조사를 위한 기구를 겨우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지 58일째 되는 날이서야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사가 언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조사가 이렇게 더디다 보니 책임자 처벌도 요원합니다.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먼저 국내법상 불법인 탄저균 반입 문제를 지적하며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를 처리해야 할 정부 당국은 처벌 의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는 특수한 동맹관계라서 제약이 있다며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역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수파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방부와 외교부 역시 그저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탄저균 반입 사태의 핵심 원인인 소파 규정 개정은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파 개정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히려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속하게 하려면 우선 합의 권고안 정도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도리어 몸을 낮췄습니다. 국방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민구 장관도 조항 수정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일한 인식은 추후 탄저균의 추가 반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군은 앞으로도 탄저균을 국내에 들여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추진 중인 주피터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을 전후에 미국의 생화학 방어합동 참모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전염병 대비 프로젝트입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는 모두 네 가지 분야로 진행되는데요. 생물무기 감시 포털 구축,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 환경평가 감식기, 조기경보 등이 바로 그겁니다. 이 중 가장 큰 우려를 낳는 분야가 바로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인데요. 이는 전쟁에서 병사들이 휴대용 검사 장치로 적군이 사용한 생화학 무기의 독소나 병원균 표본을 채집한 뒤 단시간 안에 어떤 성분인지 감식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이 생물학 분석 능력 세트의 1단계에서 검사 장치를 이용해 탄저균 등 세균, 독소 표본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오산 미군기지의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소에서 지난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사고가 벌어진 것 역시 바로 이 1단계 분석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지난 5월 사고 이전인 2013년 6월 17일과 23일에도 주피터 실행 야전 훈련을 공식적으로 실시했다는 겁니다. 당시 훈련은 현재 탄저균 사건이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 미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 미군기지 그리고 미 육군 공중보건국 산하 연구소 등 한국 세 군데 지역 이상 최소 다섯 곳 이상이 넘는 한국 소재 미군기지 연구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그동안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탄저균 표본을 비롯한 수많은 생화학 표본들이 주한미군 측에 전달됐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방증인 셈입니다. 또한 이는 주피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한 한국의 탄저균은 물론이고 또 다른 치명적 생화학균들이 반입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상존한다는 의미겠죠. 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 세 줄로 요약합니다. 먼저 미군이 한국 정부도 모르게 수십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탄저균을 택배로 들여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는커녕 두 달이 되도록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끝으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미군이 탄저균을 또 몰래 들여오더라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혈맹,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같은 위험 역시도 계속 감수해야 할까요?